그래, 나 혼자 다 해. 야, 그럼 월급도 올려달라 그래. 아무래도 그래야겠다. 왜 이래? 뭘 왜 이래? 네 가방 들어주는 거 원래 내 전문이잖아. 옛날 얘기지. 비 올 것 같지 않냐? 너 옛날에 수업하다 갑자기 비 오는 거 진짜 싫어했지? 그래. 우산을 가지고 데리러 올 엄마가 없었으니까. 근데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비가 와도 걱정이 안 됐어. 네 어머니가 우산을 가지고 널 데리러 오시면 네가 날 우산 씌워줬으니까. 그래. 난 비만 오면 우쭐한 기분이 들었어. 너한테 뭔가 해줄 수 있었으니까. 너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곤 가방 들어주는 거하고 우산 씌워주는 것밖에 없었잖냐. 그래서 그런지 아직도 네 가방만 보면 들어주고 싶은 본능이 꿈틀거린다. 그만 됐어. 혼자 갈게. 이 형이면 집 앞까지 데려다 줄게. 됐다니까. 누가 고마울 줄 알고? 기껏 생각해주니까. 생각해주지 마. 누가 생각해 달랬어. 잘 가. 석지수, 밥 좀 팍팍 먹고 기운 좀 내라. 무용아, 너 거기 있구나. 그렇게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안 해도 돼. 그래,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보단 이렇게라도 가끔씩 볼 수 있는 게 나아. 네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있어서 다행이야. 애들은 다 들어왔어. 은하는 들어왔고 은주는 아직이에요. 근데 웬 꽃이에요? 꽃집 근처를 지나가다 당신 생각이나 사봤어. 이 꽃 이름이 히아신스라고 하던데 당신 좋아하는 꽃 맞죠? 안방에 두고 봐요. 별일이네요. 당신이 날 위해서 꽃을 다 사오시고요. 내가 생각해도 별일이네요. 근데 갑자기 그 별일이라는 게 해보고 싶었어요. 형수님이 유난히 작은 따님을 과보하게 된 건 선배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. 남편이 멀어지자 자식한테 더 집착하게 된 겁니다. 남편한테 쏟아야 할 관심과 사랑을 자식한테 쏟은 겁니다. 부부관계가 회복되면 다른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겁니다. 근데 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. 너무 멀리 가버린 느낌이야. 되돌아가려고 뒤돌아보면 아득해. 피로부터 몰려와. 되돌아가실 필요 없어요. 지금 계신 자리에서 방향만 잘 잡으시면 다시 만나는 시점이 생겨요. 네. 고맙소. 여보, 등 좀 긁어주시겠어? 응. 휴자선 어떻게 써요? 당신이 새로 사다 온 거 말이죠? 내 학교 연구실에다 뒀어요. 그 나이 들니까 점점 등이 가려워지네. 아, 야, 이거
오늘따라 더 가려워지는데. 아이고. 여기요? 그래요. 그래. 거기요. 거기. 아, 그 옆으로도 좀. 오, 그 아래. 오, 저 왼쪽으로요. 역시 다루신 손이 효자손보다 낫군요. 됐어요? 그래요. 고맙소. 아, 시원하다. 사람이 점점 이상해지네. 엄마, 왜 그러고 계세요? 아니야, 아무것도. 늦었구나. 올라가시오. 언니, 형부 집에 무슨 일 있나 봐. 무영 씨한테 들었어? 아니야, 내가 식당에 가서 봤어. 무서운 남자들하고 싸우고 있더라고. 형부도 일찍 왔는데 굉장히 심각해 보였어. 그 남자들 돈 받으러 온 것 같았어. 형부 외삼촌이 돈 못 갚는다고 막 소리 지르더라. 아버님이 빚이 많다고 듣긴 들었어. 빚쟁이들이 아저씨네 가족 막 괴롭히면 어떡해? 내가 돈이 많으면 대신 갚아주고 싶어. 아이고, 애미야. 아니, 어떻게 됐어? 그 사람들이 뭐래? 아니, 왜? 얘기가 잘 안 됐냐? 아니, 기어이 상현이 월급을 차압하겠대? 아, 참 답답해 죽겠네. 아니, 말을 좀 해봐요. 식당을 내놔야겠어요.